Freebird.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네.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긴 팔을 입었어요. 네. 작년에 분명히 이 옷을 입었고요. 네. 이 바지도 입었습니다. 제가 옷을 잘 안 사요. 작년에 슈터였는데 매사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방송을 옆에다 갖다 놓으면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타는요. 네. 리별 기타는 아이바네즈에서 새로 나온 모델입니다. 아, 예, 엔트리 유저를 위한 모델. 한정 생산이랍니다. 네. 몇 대 엔저인 건 뭐 나온 게 없고요. 네. 한 15,756대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흔하지 않은 깡통 피고. 네. 네, GFR20입니다. 네. GFR20 기타입니다. 일렉 네. 기타이고요. 이게 텔레바디처럼 생겼어요. 근데 뭐 텔레바디는 아니고요. 이게 뭐 좀 형이 상악합니다. 이 저는 그 메투벨라미 모델. 그렇죠. 예. 그 얘기 했었는데. 예. 이게 일단 또 색깔도 일부러 그런 걸 그 매트 블랙 같은. 약간 맨슨 기타에서는 메투벨라미 시그니처 같은. 예, 그래서 아니, 그 아까 콜트. 네, 콜트에서. 지금 콜트의 인도네시아 공장이 이 아이바네즈를 만들거든요. 네. 한번 했으니까 뽕을 뽑으려고 만든 거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아니 뭐 조금 달라요. 네. 밑에 저기 요 부분도 이 바디 디자인 밑에 컷어웨이 부분도 좀 다르고 위에도 좀 다르지만 하여튼 컨셉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킬 스위치만 안 달렸네요. 아 그러네요. 네. 메투벨라미의 시그네처하고 좀 비슷하지만 네. 뭐 아이바네즈에서 나왔고요. 또 아니라 치면 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네.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FR20이고요. 네. 요 제품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엔트리를 위한 어떤 혁신적인 네. 아이바네즈에서 네. 엔트리 모델로 이렇게 나왔던 거고 엔트리 모델이라고 해봤자 얼마냐면요. 28만 9천 원이에요. 네. 왜 근데 이게 엔트리지? 그러니까 일렉 기타 엔트리 모델의 명작이랍니다. 네. 명작, 수작. 하여튼 뭐 예, 텔레바디 비스무리한 하여튼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네. 자, 잠깐 바디 매트리얼 설명드리자면요. 바디는 포플러 나무입니다. 네. 포플러 나무로 되어 있고 메이플렉의 로즈우드 지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픽업은요. 네. 뭐라 그러더라? 클래식 엘리트라는 아이바네즈 자체 픽업이에요. 클래식 엘리트. 네. 네. 클래식 엘리트라는 네. 고교생들을 위한 어떤 네. 죄송합니다. 뭐죠? 그거는? 엘리트 갑자기 교복이 생각났습니다. 아 엘리트 하면 교복. 아 네. 전 교복 세대가 아니다. 여기서 또 네. 네. 교복 세대가 아니다. 고등학교 때 사복을 입으셨죠? 그러다가 네. 고등학교 때 이제 교복이 다시 부활했는데 네. 전 안 입었어요. 아. 전 안 입고 그게 한 다시 정 실장님이 얇게 세계 세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고등 네. 고등학교를 제가 몇 년도에 졸업했냐면 2008년도에 졸업했거든요. 아니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얇게 애들이 있었나요? 이, 아니 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2001년도에 졸업했는데 아 저는 2000 아 네. 제가 4년 꿇었어요. 4년 꿇어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네. 자 넥은 네. 이게 몇 플랫인가 24플랫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골드예요. 네 되게 그냥 픽업하고 그 다음에 요 하드웨어 저기 뭐죠 네. 볼륨 노브는 골드인데 네. 뒤에 또 요런 뭐죠 브릿지하고 네. 헤드머신은 네. 또 코스모 아니 코스모 블랙이 아니고 그냥 블랙입니다. 네, 네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블랙하고 골드의 어떤 절묘한 어떤 매칭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골드 파츠가 더 비싸다고 저한테 저번에 제가 말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니켈하고 네. 뭐 크롬이나 니켈보다는 골드 파츠가 좀 비쌉니다. 아, 네, 싸진 않아요. 네. 좀 비쌉니다. 그런 것도 좀 가만히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뒤에 브릿지는 고정형 브릿지입니다. 네, 6 포인트 6 세들의 네. 고정형 브릿지고요. 원 볼륨 원 탄이고 네. 3단이죠. 네, 3단. 네, 3단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뒤에 쪼개지는 거 안 내고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프론트 그다음에 중간에 두 개 같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네. 앞에 아 뒤에 리어 그렇게 네.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24 플랫이고요. 네. 앞에도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고 네. 다이캐스팅 헤드머신 장착돼 있고 뭐 좀 묘하네 이게 네. 근데 좀 느낌이 네 묘하네요. 오히려 이게 양쪽 3x3로 나올 수도 있었던 어떤 디자인인데 네. 일부러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사운드 체킹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사운드 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론트 픽업 한번 소리 들어볼까요? 그래도 험버커라서 두껍게 나네요. 네.
다음에 가운데 한번 놔볼게요. 중중중 걸어볼게요. 딜레이도 한번 걸어볼게요. 중간에 엘 존슨 느낌이 살짝 났었어요. 아, 제가 또 엘 네. 존슨 영향 많이 받죠. 아, 네. 그렇군요. 저는 네. 굉장히 또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라. 네. 참 그분도 멋있게 기타 네. 잘 치네요. 얘도 기타가 좀 보들보들해서요. 약간 표현이 노래 같은 거예요. 엔트리 모델의 명작이랍니다. 가격 대비 대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그래요? 정도면. 자, 그럼 한번 이런 네. 거는 그러면 그냥 이것저것 다 써도 되겠지만 네. 좀 살짝 락킹한 느낌이고 24 그렇죠. 플랫입니다. 네. 어떤 그런 느낌의 한번 또 연주를 듣고 보겠습니다. 네. 명품. 네. 좋네요. 네. 소리는 좋습니다. 뭐 이렇게 뭐랄까 제품이 네. 하나하나 봤을 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네. 특이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네. 근데 뭐 깔끔하고 그리고 이거 뭐 좀 느낌 있잖아요. 네. 무광. 그렇죠. 그 느낌도 좋고. 네. 연주 아니 그 사운드가 약간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을 연상시키는 드라이브 톤이 예, 알맞게 표현이 되어서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네. 뮤직. 통칭 CCM. 그렇죠. 네. 오 이게 떨어질라 그랬어. 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예, NT급 모델이었는데 뭐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조금 이렇게 아, 그래요? 테이핑이 돼 있어가지고 그럼 침발 넣으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뒤에는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스트링 바디 수로 해서 네. 이쪽에서 꽂는 거고 보통 그냥 바디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 뭘 고정 하나 시켜놨네요. 이렇게 빵빵빵 뚫는 게 아니고 네. 일자로 팍 파놓고 이걸 그냥 가이드를 갖다 박아버린 아. 거죠. 이게 좀 더 재료값이 덜 들어가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좀 좋은 모델이고요. 예. 뭐 괜찮네요. 괜찮아요. 예, 좀 더 깔끔합니다. 네. 깔끔해요. 네, 깔끔합니다. 네. 제가 길 잘 들여놨으니까요. 네. 잘 사가시길 바랍니다. 네. 개소리요 이건. 오늘 기타 많이 쳤어요. 아 그래? 그러면 녹아서야지. 그 처음에 이제 새 제품을 까서 쳐보면요, 굉장히 이제 얘네들이 이제 너트도 이제 새 거라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맨질맨질 좀 만져주고 해줘야 얘가. 아 그건 네. 사는 사람의 몫이야. 그걸 네가 네. 그러지 마. 아 근데 팁을 하나 드리면요, 고수분들한테 기타 잠깐 맡겨보세요. 자체 어떤 그런 예, 기운이 정, 예. 너는 고수라고 네가 이제 생각을 하는 아니, 야 아니 이게 어 사람 아니라. 야 가을이면 아니, 변은 익을수록 뭐 한다고 아니, 제가 그런다고요 제가 이제 변은 익을수록 뭐해 예 고개를 조금 수술을 수혈을, 당한다 예. 하여튼 본연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맡긴다고 그 말씀 제가 자칫하면 자 하여튼 예, 윤영 형한테는 맡기신 좀 아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기타 잘 닦고 완전 잘 닦고 아이바네즈 엔트리급의 명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네. 예, GSF20입니다. 네. GSF20이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 한번 찾아뵙고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